안녕하세요. 곰니트입니다 이번에 이제 어, 네 고모를 만들었어요. 제가 아주 추운 날을 빼고는 어, 목도를 좀잘 안하는 편이어가지고 내 <laughs> 고모를 좀 즐겨 하거든요. 그래서 메리노 네 고모도 제가 정말 잘 쓰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두꺼운 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워 드려 볼게요. 높이가요. 8cm 그리고 펼쳤을 때 끝에서 끝까지 되어보면 46cm 에요. 46cm. 그리고 제가 어, 단추는 사은품을 넣어드렸거든요. 제 스토어에 가시면 패키지 이제 구매하실 수 있고, 지금 한 볼에서 이만큼씩 남았어요. 그래서, 어, 손땀이 크신 분들은 한 볼을 더 구매하셔야 돼요. 근데 한볼더 구매하셔도, 어, 그 메리노 네고머 뜨실 양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두개 뜨실 수 있어요. 자, 실 남은 양, 이렇 보시고요. 이제 실 재료 소개해 드려보고, 이제 네고머 뜨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해 드려볼게요. 메리노 코튼실 사용했고요. 지금 보시면 코튼 70%, 울릴 30%. 한볼 거의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손따딱 크신 분들은 한볼더 있으셔야 되고요. 보시면 메리노 코튼실 많이 쓰시죠? 지금 털이 좀. 복슬복슬한 부드러운 실입니다. 그리고 바늘은 7호. 그리고 단추 하나 필요하고요. 단추는 제가 사은품으로 넣어드렸어요. 예, 스토어에서 이제 사실 수 있고요. 예, 돗바늘, 그리고 단추 달수 있는 작은 바늘, 가위, 단수링 두개 필요합니다. 네고모를 떠보도록 할게요. 자, 손가락 사이에 실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실... 실 조금 여유를 주세요. 이제 그 고정시킬 때이 실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한 30cm 정도 주시고, 바늘을 들어서 실 뒤로 보내준 다음에 한 바퀴 돌려서 툭 걸쳐서 이제 매듭을 지어줍니다. 매듭 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자, 매듭 지은 상태에서 사슬뜨기. 한 번, 두 번. 그리고 어, 이 반대쪽도 제가 뜰 거라서 양쪽으로 이제 코를 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뜨시면 이제 나중에 그 반대쪽을 뜨실 때 뜨기 힘드세요. 바늘을 뜰러 넣기가 그러니까 조금 어, 타이트하게 떠주세요.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사슬뜨기 20개 뜨고 오겠습니다. 20코 제가 사슬뜨기 20개 하고 왔거든요. 한번 센치 세요들어 볼게요. 저는 12cm. 12cm. 어, 잠깐만요. 잘안 보이시겠다. 12cm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사슬뜨기 두개 기둥코 세워주고요. 여기에 단수링으로 표시. 다슬링으로 지금 표시된 거 보이시죠? 실을 하고 감아서 이제 한길긴뜨기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선 보이시죠? 다슬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늘을 꽂아서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네 번째 코 산에 한 가닥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 또 감아서 옆에 코산으로 가서, 한 가닥만 잡아서, 한길긴뜨기. 감아서, 보시면 여기 코산 보이시죠? 이거. 잡아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쭉 뜨시면, 음, 기둥코까지 해서, 이게 기둥코잖아요? 한길긴뜨기는 기둥코를 한 코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다 뜨시면 20코가 딱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 코 남겨두고 1홉번째까지 한길긴뜨기를 뜨고 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 앞부분까지 뜨고 왔어요. 기둥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열, 열구, 열여덟, 열아홉. 열아홉 개. 기둥코 세우고 한길긴뜨기는 18번. 기둥코까지 코수를 세니까 19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코. 감아서, 마지막에는 제가 두 가닥을 잡았어요. 뒤는한 가닥.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한개뜨기그고 이제 편물을 돌려줍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사슬뜨기도 두개 해주고, 표시를 또 해줄게요. 이렇게 한 가닥만 잡아서 할게요. 단수링으로 표시. 사슬뜨기 두개한 다음에 한 가닥만 잡아서 단수링으로 지금 표시했어요 그리고 감아서. 단수링 표시한 곳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늘을 찔러 넣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둘, 셋, 넷. 여기 네 바늘을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okay. 또 감아서, 옆에 코, 코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두 가닥이 잡혀요. 자, 한길긴뜨기. 이제 또 마지막 코 앞부분까지, 단수류로 표시되어 있는 곳, 앞부분까지, 한길긴뜨기를 한코 하나씩 뜨고 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앞에까지 한길긴뜨기, 다 떴어요. 지금 기둥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열아홉개죠? 이제 단수링 표시되어 있는 곳에 마지막으로 뜰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안 떠도 돼 보이죠? 근데 여기도 떠야지 예뻐요. 제가 그렇게 맞췄어요. 자, 그래서 감아서 단수링 뺀 곳에 두 가닥 꼭 한길긴뜨기. 물을 돌려서 사슬뜨기 두개 해준 다음에 또한 가닥만 잡아서 단수링으로 표시 그리고 또 감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찔러 네 넣고 한길긴뜨기 지금 이제 우리 3단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단, 2단 뜬 거거든요. 까지는 2단, 3단 뜨고 있습니다. 3단을 또한 코에 하나씩, 한 마지막 코 앞부분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또 이제 기둥 코부터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열아 이제 마지막 감아서 이런 코 표시되어 있던 곳 빼고 또두 가닥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여기다 사 완결 긴뜨기 편물 돌려서 사슬뜨기 두 개로 올려주고 또한 가닥 잡아서 자수령으로 표시. 자, 제가 한번 센치 제어 드려 볼게요. 저하고 손톱이 비슷하신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응? 너비가 약 12cm 정도 나오는데 잠시만요. 제일 넓은데. 어, 12cm. 12cm고 지금 3단까지 높이가 3.5cm 정도 돼요 꾹 눌렀을 때 지금 3.5cm 3.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 같은 센치가 나오시면 저랑 손땀이 비슷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3단까지 떴는데 41단까지 위로 계속 41단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이제 41단까지 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사슬뜨기 하나로 기둥코를 세워줍니다. 그 단수링으로 한 가닥만 잡아서 표시를 또 해주고요. 이제 바로 피코 빼뜨기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바늘 찔러넣는데잘 보세요. 여기 한길긴뜨기 했던 거 하나를 이렇게 잡아서 넣거든요. 그래서 짧은뜨기 한번 주신 다음에 사슬뜨기 3개 하나 둘셋 그리고 이제 바늘 찔러 넣는 거잘 보세요. 빼뜨기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한 가닥 넣고 이한 가닥 잡고서 실을 살짝 잡아당긴 다음에 바늘을 이렇게 돌려서 빼뜨기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고에 넣고 짧은뜨기 하나 자,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또 한길긴뜨기 기둥이 있는데 이제 왔죠? 여기도 넣고 짧은뜨기 한번 해주고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다음에 한 가닥 잡고 여기서도 한 가닥 잡고 살살 잡아당긴다. 네? 바늘을 빼실 때 이렇게 두 가닥은 이렇게 빼시고 한 가닥 뺄 때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중지로 이렇게 살짝 넘겨주시면 편해요. 자,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라인. 넣고 짧은뜨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한길긴뜨기 되어 있는 곳에 또 넣고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하나, 둘, 셋, 사슬뜨기. 꼭한 가닥 잡고 여기 밑에도 또 여기 한 가닥 잡고 살짝 잡아당긴다. 에실 걸어서 두 가닥은 밑으로. 한가는 남았을 때는 바늘을 돌려서 둥지로 넘겨주면 이렇게 잘 빠져요. 자, 그리고 위에 집어넣고 짧은뜨기 모양이 지금 피코 빼뜨기한 데 나오죠. 이거를 쭉 이쪽 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까지 피코 빼뜨기를 하고 한단 남겨놓고 이 부위까지 피코 빼뜨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피코 빼뜨기 제가 한다고 한 데까지 지금 뜨고 왔거든요. 펼쳐보면 이렇게 접혀지는 거예요. 이쁘죠? 자, 자, 여기서, 그 보시면 여기 피코 빼뜨기 하고 짧은뜨기까지 뜬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에는 피코 빼뜨기 안 하고 짧은뜨기 한번 들어가요. 자, 마지막. 한길긴뜨기 한 곳은 짧은뜨기 한번 그리고 이 끝에 실은 빼주세요. 나중에 연결할 때쓸 거라서 짧은뜨기 한번 하고 사슬뜨기 두개 이걸 안쪽으로 빼줄게요. 왜냐면 이렇게 접히면 이렇게 바깥쪽이 되니까 안 예쁜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사슬뜨기 두번에하셨으면 같은 곳에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한번 더. 자, 이쪽으로 지금 이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상태에서 이제 계속 짧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뜰 거예요. 자, 여기도 발 찔러 넣고 짧은뜨기. 짧은뜨기 한코에 하나씩 이렇게 뜨고 쭉 뜨고 여기 보시면 한길긴뜨기 되어 있는 여기 구멍이 좀 있을 거예요. 보시면 구멍 좀 있죠. 한길긴뜨기 되어 있는 위에 부분까지 짧은뜨기를 한코에 하나씩 뜨고 오겠습니다. 자한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그리고 한길긴뜨 위에 부분까지 짧은뜨기. 그죠? 제 구멍이 있는 부분에 기둥코였죠, 이거는? 안에 넣고 짧은뜨기 한번 해준 다음에 사슬뜨기 두 개. 고, 다시 멍에 넣고 짧은뜨기 두 번. 두 번. 두 번. 자, 이제 이렇게 모멍이 나왔어요. 바로 옆에로 넘어갑니다. 이제 한길긴뜨기 되어 있는 부분에만 어, 짧은뜨기 두 개씩 넣을 거예요. 자,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 뜨지 않아요. 뜨지 않고 다시 또 한길긴뜨기 부분에 한 번, 두 번, 옆에도 한길긴뜨기 부분에. 짧은뜨기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그래서 쭉또 뜨고 음, 이렇게 마지막 한길긴뜨기 단 앞부분까지 이제 뜨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 앞부분까지 짧은뜨기 두 번씩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도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 번, 두 번,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둘, 주고, 다 같은 곳에 집어넣고, 짧은뜨기 한 번. 마지막 단에서는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꼭잘 보세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또, 옆에 걸어가서도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자, 이렇게 모양이 지금 이렇게 나왔죠? 코에 하나씩. 이제 고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단추고리. 걸수 있게. 짧은뜨기를 네 사슬뜨기 두개 하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열13 14 15 16번째 짧은뜨기 사슬뜨기 2개 하고, 짧은뜨기 16번 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사슬뜨기. 8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어, 타이트하게, 좀 느슨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8개 한 상태에서, 빼뜨기. 가다 잡아주고, 가다 잡아주고, 잡아당긴 다음에 두 개는 이렇게 마지막 한 가닥에서는 바늘 돌려서 이렇게 빼줍니다. 아까 피코 빼뜨기 하듯이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떴으니까 떠져있죠. 옆으로 가서또 짧은 뜨기 고리 만들어주고 짧은뜨기 하나 둘세개 그러면 이제 또 모서리 부분 나와요 여기도 짧은뜨기 넣어서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한번해준 다음에 사슬뜨기 두번 그리고 단수링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 빼뜨기로 연결 잘못됐나봐요. 2가닥만 잡아야 되는데 제가 3가닥을 잡았어요. 2가닥만 잡아서 빼뜨기. 그리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좀그 길이를 좀 넉넉하게. 제가 어, 목 둘레에 맞춰서 이거를 찝어줄 거거든요. 안 움직이게. 자 실을 잡아당기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제 단추 달고 하면 끝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목에 한번 대어보세요. 사람마다 이제 목 높이나 둘레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이게 좀 어, 짧다, 그러시면, 이렇게 좀 늘리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고리를 좀 앞, 이 밑으로 좀 당겨야 되겠죠? 이게 뭐 높다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음, 이 정도. 이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양쪽 끝에 실도 여기 남겨놨었잖아요. 이것도 돗바늘로서 고정을 하겠습니다. 돗바늘에 실을 끼우고요. 뒤로 가서 고정을. 앞부분에는 티가 많이 안 나게. 조금씩만 떠서 하겠습니다. s 서 잘라주고, 마무리. 반대쪽도 돗바늘에 넣어서, 이제 제가 방금 꼬매듯이 꼬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꼬먹고 오겠습니다. 네고모가 이제 단추만 달면 돼요. 모양이 얼추 나왔죠? 사람마다 목둘레도 다르기 때문에 목둘레에 맞춰서 앞뒤로 조절해가시면서 단추만 다시면 되겠어요. 저는 한길긴뜨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번째 다니까딱 좋더라고요. 자, 이제 고리 높이에 맞춰서 열 번째 에 달겠습니다. 작은 바늘로 왜냐면 하단춧구멍을 통과해야 돼서요 이제 돗바늘은 두껍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좀, 실이 통과할 수 있는 바늘로 달아주시면 좋아요. 자, 이쪽에 실을 하고. 저는 매듭을 안 찍고 그냥 달려고요. 매듭 지우셔도 되고, 저는 예전에 그냥 달도 모르시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하니까, 그래도 한번더 맞, 자, 튼튼하게 됐습니다. 매듭 안 지워도 좀 튼튼해요. 자, X자로, 뒤에까지 통과해서. 결실이 좀 잔털이 나오네요. 자 S 자로 한 번만 한번 더. 불안하신 분들은 매듭 지어 주시면 되고요. 자, 네이모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죠? 이거 되게 따뜻해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공리트였습니다.